행복주택 1,900여 가구에 들어갈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동탄 신도시, 고양 삼송지구 등의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 서울 국제 콘텐츠 마켓이 지난 화요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올해부터 개인 작가들에게도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웹툰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웹툰 어워드가 신설됐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센터가 의료기업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업체와의 토론에서는 산업기술 정책 반영을 위한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경기 화성 동탄이 신도시, 고양시 삼송지구 등 행복주택에 들어갈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국토부는 오늘 14일부터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행복주택 1,901가구에 들어갈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부터 입주 기준이 일부 개선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지점에서 근무하거나 파견근로를 하면 실근무지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행복주택 입주 예정일 이후 시작하는 학기에 입학하거나 복학할 예정인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툰과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 콘텐츠 마켓 SPP 2016이 5일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SPP는 세계 콘텐츠 산업자들을 연결하고 애니메이션과 웹툰 등 콘텐츠의 판매와 구매, 공동 제작,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올해에는 셀러와 바이어를 대폭 확대하고 웹툰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웹툰 어워드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변화와 시도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B2B 행사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고양시에 위치한 의료기기 업체. 이 업체의 주력 제품은 치료와 미용 목적으로 활용되는 레이저 의료기기입니다. 에스테틱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세계 10대 기업으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국내 피부과의 70%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약 60개국에 이미 수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신기술 분야로 황반치료가 가능한 레이저 의료기기를 개발해 망막치료 플랫폼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박상희 센터장을 비롯한 3명의 연구원들이 의료기기 업체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이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업체 측은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과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라고 언급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그 시장이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도 그 시장에 맞게 개발 과정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조금 더 있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시장의 공통적 애로사항인 의료기기의 디지털화도 정부와 업체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박상희 센터장도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며 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늘리고 애로사항들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들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앞으로도 계속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업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